누구에게 이 마음을 전달할지 누굽니까? 저는 오늘 강혜연에게 예. 제가 혜연이랑 쌍쌍 파티 때 쌍쌍 파티 때 같이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밥을 한번 먹자 아니면 뭐 술 한잔 하자 우리가 이렇게 원래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예, 전화번호도 몰라요. 또 저희가 같이 짝이었고 그랬는데 한 번도 밥도 못 먹고 그래서 한잔해라는 노래. 조돌적인데? 적극적이야. 증인. 증인. 양진 증인. 오늘 제가 강혜연하고 둘이서 같은 대기실을 썼는데요. 처음에 승표 오빠가 먼저 저희 대기실에 문을 두드려서 인사를 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인사를 짧게 하고 혜연이한테는 되게 길게 했고요. 승태 오빠가 나가고 나서 바로 똑똑똑 갔는데 나태주님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나태주 원래 대기실 방문 잘 안 하거든요. 나를 제발 가만히 좀 내버려둬. 저한테도 짧게 안녕하세요 하고 그다음에 혜연이하고는 대화를 좀 길게 하고 나갔습니다. 친구인데. 인사할 때도 두 바퀴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돌진 않았어요? 멋있게 그냥 들어왔어요. 멋있게. 와. 나태주 씨 왜 그런 거예요? 나태주 씨 지금 거기에 왜 끼는 거예요? 거기 왜 끼어 있어요? 나태주 씨. 네. 어떻습니까? 승태 씨가 한잔해라는 노래를 바친다고 하는데. 뭐 박진감 넘칠 것 같네요. 뭐야? 우와. 전화 걸어. 뭐 하는 거야? 어디로? 어머나. 여보세요? 뭐야? 혜연아. 뭐야? 에이. 한 잔에 너무 애절해. 한 잔에가 이 정도면 해줘라.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따방따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가자 그래 야 취업나 숙취에 한 잔 목이 말라 한 잔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밤새도록 한 잔 어때요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삼겹살에 한 잔 때리자 맛있겠다 치킨에다 한 잔 때리자 두부김치 해물파전 시원한 한 잔 주세요 밤새도록 한 잔 어때요 가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언제?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내가 쏜다 한 잔에 네 신성태 씨의 무대였습니다.
한 잔에.